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자행한 친위 쿠데타 10월 유신 이후 지난 1971년 제7대대선을 통해 박정희의 정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김대중도 유신이 선언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973년 8월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 일본에서 그것도 백주에 재갈조조 이후락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당하면서 목숨마저 잃을 뻔했고 이와 같은 해인 1973년부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박정희 유신체제의 뿌리부터 뒤흔들면서 긴급조치라는 비상식적인 폭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맞섰던 제아 대통령 장준하마저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문사를 당했으며 1976년에는 자신의 벗이 당했던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늦봄 문익환이 주도한 3일 민주구국 선언으로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과 박정희의 최대정적 김대중을 비롯해 함세용, 서남동 이문영 안병무, 윤반웅, 신현봉, 문정현, 문동환, 이해동 등 당시 명망 높았던 재야 인사들까지 한꺼번에 오게 갇히면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었던 민주화 운동 진영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과는 같은 듯 조금 다른 궤를 걷는 인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영삼이었습니다. 일찌감치 1969년 삼성계원 국면에서 삼성 계원을 제2의 쿠데타라 칭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남산 맷돼지 김영욱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초산 테러까지 당하는 야만적인 정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40대 기술론을 내세우며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부상한 후 자신의 라이벌이자 같은 당 동지였던 김대중마저 납치당하는 어묵한 상황에서도 선명해당을 외치면서 신민당 총재에 등극한 김영삼은 제도권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나 제야 대통령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하기 약 3개월 전인 1975년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가진 직후부터는 갑자기 그간 보여줬던 강단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마치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정관은 너무 대비되는 온건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돌변했고 어느새 선명해당과는 거리가 멀어진 행보 속에 당시 재야 인사들의 올스타전과 다름없었던 3일 민주국국 선언에도 함께하지 못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해 물불 안가리는 차지철과 호시탐탐 당권을 장악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이철승이 결탁하여, 당시 핫했던 조직폭력배 김태촌을 앞세워 자행했던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란 동사건 등을 겪으면서, 결국 당 총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권에서, 박정희의 대안으로 손꼽혔던 김대중에 이어 김영삼마저 제도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동안 박정희 유신정권은 코리아게이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 등을 통해 권력의 핵심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할 대로 부패한 민낯을 드러낸 것과 동시에 동일방직 동물사건 등 당시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만행을 자행하며 폭정을 이어갔고 이 모든 악행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나마 위안으로 삼던 경제성장마저 이란에서부터 촉발된 제2차 석유파동 오일쇼크로 휘청거리자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이 아닌 야당인 신민당에게 더 많이 투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체제가 아닌 이를 대체할 세력, 대체할 인물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기 시작한 민심위반의 물결 속에 잠시나마 박정희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김영삼은 1979년 5월 다시 한번 선명야당을 기치로 제1야당 신민당의 총재로 올라섰고 가석방 후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대중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던 장준아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 등으로 오게 갇혀있던 문익환을 비롯한 재야 인사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 유신독재의 횡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측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앉게 된 YH무역 노동자들은 지난 제1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신민당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여겼고 이렇게 절실했던 YH무역 노동자들의 손을 당시 당 총재 김영삼이 잡아주면서 YH무역 노동자들은 전기도 물도 식사도 끊겨버린 기숙사에서 벗어나 신민당 당사에서 폐업철의 농성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어느덧 신민당 당사와 당총재 김영삼은 박정희 유신 독재의 폭정에 대항하는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대립 국면에서 박정희 유신 정권은 언제나 그래왔듯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으로 짓밟았고 공권력에 의해 제1야당 신민당 당사마저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들과 사지가 붙잡힌 채 강제연행 강제해산 당하는 YH 무형 노동자들 그리고 김영삼을 비롯한 신민당 국회의원들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민심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정권의 말기적 발악, 완전한 살인행위 등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당사까지 쑥대밭이 된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사태를 국기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폭거로 규정하며 곧바로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갔으며, 미국 지미 카터 정권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써가며 논평하는 등 일명 YH무역 사건은 1979년 8월 11일 새벽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현행 강제해산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확대 확산되며 정치 외교 문제로까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 정권은 미국 카터 정권의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즉각 맞받아쳤고 YH 무역 사건의 강제연행, 강제예산 관계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대려 산업체 등에 대한 외부 세력 침투 실태 특별조사반을 조직하여 동일방직, YH 무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노사 갈등의 배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더욱 강경하게 나서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발맞춰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의 국회의원들은 도시산업 선교회 등을 배후로 지목했고, 이로부터 며칠 후인 1979년 8월 17일에는 YH무역 노조 간부 3명과 함께 당시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실무목사 임명진,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부회장 문동환, 한국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총무서경서, 기독자교수 협의회장 이문영,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대표관사 고은 등을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며 구속까지 했습니다. 강제연행 강제해산 과정에서 YH무역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제1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데다 당시 나이 21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경숙 양이 경찰의 진압봉에 의해 숨을 거두는 불상사까지 발생했음에도 사과 한마디는커녕 되려 와이 y 치무역 노조 간부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줬던 재야 인사들까지 오게 가둬버리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정에 대해 사건 피해 당사자인 신민당 소속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까지 나서 강력한 항의와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덕룡을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법원까지 동원해 자신을 당 총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하려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해 김영삼은 분기탱천하며 급기야 1979년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하약까지 요구했고 1979년 9월 16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지미카터 정권을 향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언론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유력 언론지인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맹비난한 김영삼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격노했고 1979년 9월 22일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160명 전원은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삼아 신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유신정부와 집권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김영삼을 탄압할 때, 신민당 당원들은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 총재 김영삼을 수호하기 위해 힘썼지만, 이철승, 신도환 등 일부 인사들은 법원에서 판결한 김영삼 총재단 직무정지 결정을 앞세워 정원갑을 총재 직무대행으로 내세우는 등당 안팎에서 김영삼 총재 체제를 흔들어댔습니다. 이미 김영삼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후회는 통합 당무회의를 통해 징계 종류를 제명으로 결정했고,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주권이 바뀌니 여론전까지 전개하면서 김영삼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끝에 1979년 10월 4일 민주공화당 출신 국회의장 백두진을 앞세워 사법 경찰 수백 명의 호위 속에 야당 의원들의 진입은 차단한 채 여당 의원 159명만으로 본회의장도 아닌 다른 곳에서 당시 제1야당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제1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제명 당사자 김영삼은 자신의 징계안이 날치기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등 길이길이 회자될 명언들을 쏟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유신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거듭났고,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미국 카터 정권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폭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1979년 10월 13일에는 신민당 66명, 통일당 3명, 총 69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영삼 징계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삼을 비롯한 야권 국회의원들과 미국 카터 정권까지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강경하게 나오자 박정희 유신 정권은 언제나 그래왔듯 1979년 10월 9일과 16일, 11월 3일 등세 차례에 걸쳐 일명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난민전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빨갱이 몰이로 비판 세력들을 위협하며 국면을 주도하려 했지만 절박했던 YH무역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동지들을 비롯해 당사까지 쑥대밭이 되며 강제 연행당했으며 이에 대해 박정희 유신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까지 제명당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폭압 폭정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고 그렇게 19년 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4월 혁명 때처럼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불꽃이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